게자리는요, 수성 게자리가 뭐예요? 캔서 이제 캔서에 빛나는 수성 기억력과 모방성을 나타냅니다. 기억력, 무엇이든지 잘 기억하고 과거의 일을 잊지 않습니다. 배운 것을 전부 기억하는 모범생이래요. 모범생. 다만 배운 그대로를 기억하는 타입이라 응용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특히 어학과 역사 분야의 분야든 기억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나 모방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예술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른바 흉내가 능숙합니다. 흉내. 그러나 경험주의자이므로 처음 겪는 일이나 전례가 없는 일에는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게 여기 뭐예요? 달이잖아. 집의 별이 과거. 과거를 회상하는 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나간 거. 그래서 역사. 그리고 어린 시절. 이게 우리 달 하면 어린 시절이잖아요. 그런 거를 회상을 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엄마가 뭐를 입었는데 그 향수 냄새가 좋아. 그거에 대한 동경이 있어. 그걸 항상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의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런 게 좋고요.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엄마의 그런 어린 시절에서 엄마의 영향이 크다면 남자의 경우에는 장가 가서도 그 배우자한테 엄마의 향수를 느끼려고 하고요. 이게 만약에 어린 시절에 엄마의 영향력이 이게 없었어. 그럼 그게 그 사람의 컴플렉스로 들어와요. 그래서 자꾸 그 부인이 아닌 그 자기가 그러니까 그 저 동등한 입장이 아니고 자기가 그 애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정서적인 안정이 돼야 되는데 정서적인 안정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달 성향이 강한 분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이거 달. 달 개자리. 아니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그 개자리 성향이 개자리 옷을 많이 입었다든지 아니면 개자리가 독특하게 나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엄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그거를 못 받았다. 그러면 그걸로 인한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엄마의 보살핌을 잘 받은 사람이 부인하고 관계가 좋거든요. 그런데 모성본능을 못 느낀 사람이 모성본능을 못 느꼈기 때문에 결혼에서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원래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아빠하고 관계가 좋으면 결혼해서 좋잖아요. 그걸 모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런 거를 잘 봐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부인이 모성본능을 일으켜주는 그 역할을 했어. 그러면 또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지. 가정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래서 개자리가 엄마 역할 굉장히 중요해요. 개자리 성향이 강한 사람들. 그래서 개자리 자체가요 굉장히 방어적이에요. 그래서 자기한테 좀 안 좋다라고 하면 말 자체가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어요. 우리 개자리 하면은요 굉장히 부드럽고 가정적이고 뭐 샤이한 별이에요. 소심한 별. 개자리 소심한 별이기 때문에 행동 자체가 양자리처럼 빠릿빠릿하지는 못해요. 조심스러워. 뭐 하나를 짚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기 하면은 여기에 뭐가 있어. 양자리는 물이 들어있어. 물이 가득 들어있어도 그냥 짚는 게 그냥 확 집어. 근데 얘는 물이 조금이라도 흘릴까봐. 양자리는 흘리든 말든 그거 상관없어. 그런데 개자리는 흘리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게 행동에서 그렇게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뭔가 안 좋은 내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할 것 같다라고 하면 방어적으로 말이 나가요. 공격적이고 방어적으로 말이 나간다. 그리고 말하는 게 감정적이다. 달이 떴다가 보름달 됐다가 기울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자기 감정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내가 싫으면 싫은 거야.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양자리는 아까 그냥 자기 느낌대로 얘기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개자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다 해도 그 사람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편을 들어주니까 내 편이 있다. 내 편이 중요한 거야. 여기에서. 그 자기도 그 내가 좋아하는 친구의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많지 않아요. 친구가. 그런데 친구 관계는 깊어요. 가족적인 친구 관계. 그러면 또 친구도 어떻게 될 수 있냐면 기댈 수 있어요. 가족적인 친구 관계니까. 가족 같은 친구. 네. 그러면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 그러니까 친구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같은 이제 성향이 비슷하면 오랫동안 사귈 텐데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지. 초등학교 친구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멀리 가서 있다라고 하면 이제 개자리 성향이 있겠죠. 근데 친구들 자주 바뀔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선생님을 한다. 요게 이제 그 저기 선생님의 별이기도 하거든요. 그 수성이 수성 그 쌍둥이 자리가 수성 자체가요. 원래 지적인 별이기도 하고 말로써 뭔가를 전달하는 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을 해도 돼요. 그러면 수성 쌍둥이도 선생님을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을 하면 좋은데 어떤 선생님이냐?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한문을 가르치는 선생님, 옛날 것을 가르치는 선생님 이런 거 하면 좋아요. 선생님을 한다라고 하면은. 근데 뭐 쌍둥이 자리는 아이디어 내는 창조적인 거 그런 선생님을 하면 돼. 이런 디자인 선생님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에 관련된 거 하면 되겠죠. 그럼 저기 뭐 쌍둥이 아이 향수 자리는 뭐 하겠어요? 경제에 관련된 선생님. 부동산 뭐 이런 거. 그걸, 그런 거에 관련된 선생님 하면 돼요. 양자리는 블루오션을 찾는 선생님. 남들 가지 않는 그런 거. 이런 거 찾아주는 거. 이런 거 하면 돼요. 그래서 역사 선생님이 좋아요. 이 캔서는. 그런데 그 물이잖아. 물이기 때문에 행동이 빠릿빠릿하지 않아요.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화토공수를 하나씩 배웠죠. 화토공수 하나씩 배웠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수성이 행동력이잖아요. 행동이 순간에 바뀌어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불하고 공기예요. 잘 받아들일 수 있어.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아우 여기 답답하니까 저 하늘공원 가서 공부하자 했어. 우리 걸어가면서 하자. 그러면 공기하고요 불들은요 너무 신나해요. 어머 너무 좋다. 그런데 흙의 자리들은요 귀찮아. 이 선생님 같은 경우 아니 여기서 그냥 하면 되지 왜 거기 가려고 그래.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고 나 안 갈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저기 흙의 자리들. 그런데 물의 자리는요 그닥 움직이지 않은데 내 감정이 좋았어. 그래 그럼 같이 가자 이렇게 할 수 있어. 내 감정이 안 좋았어 그러면은 별로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은 감정에 따라 움직여요. 그런데 흙은 계획적이지 않으면 안 움직여요. 그런데 불과 공기는요 계획적이지 않아도 바뀌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 바로 움직여요. 그게 또 다르다는 거지. 움직임 자체가. 그리고 밥 먹고 바로 엉덩이 바로 뛸 수 있는 자리는 불의 자리다. 불. 불 공기. 공기인데 공기는 그나마 상대방 생각을 해. 불들은요. 생각도 안 해. 그냥 바로 일어나서. 이제 자기 먹었다고 수저 놓자마자 다른 사람 안 먹었는데 바로 나가 가자 이렇게 하는 게 불들이지.